에 인근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성균대학교 노동학 교수과 이정현 교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연구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어의 슬픈 계열 경영사는 일본어의 슬픈 계열 경영사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다양하고 많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일본인 학습자가 일본어와 대응하지 않는 한국어 감정 경영사를 돈번역할 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먹이를 학습할 때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어 협회에서는 슬픈 계열 고급 경영사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학습자는 이러한 어휘를 학습하려면 스스로 찾아서 학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어 사전에서는 순환적인 듣풀이로 이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한일 이란 사전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대여론에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 학습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홍명대선의 슬픈 계열 고급 경영사의 한일 대조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론적 개념입니다. 먼저 감정형사의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연구자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범위도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서 홍명대선의 남기신 고용군의 기준에 따라서 감각형사, 평가형사를 제외하고 유기감각형사 가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감정형사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휘를 감정형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보시는 감정형사 계정체를 발명했습니다. 네, 김은영에서 만들어진 조건에게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감정형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형사 및 슬픈 계열의 본질입니다. 여기서는 슬픈 계열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를 정하기 위해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표준 규모 대사정과 최형성, 풀칙의 정의에 따라서 본명에서는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의 표현 또는 그러한 사건을 지켜봤을 때 느끼는 마음 아픈 감정을 슬픔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픈 계열 본질로는 기존의 연구 중에서 가장 상세한 분류가 가능한 감행돌이의 공주를 토대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론에서는 괴로운 하위 공주는 슬픈 연인 시륜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슬픔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슬픈 계열 공주론을 하위 공주로 동종 성낙 슬픈 외론이 설정을 하였고 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는 표준 크고 대사전의 특별히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극 방법입니다. 펌 연극은 슬픈 계열 거듭 평행사의 쓰임을 코커스로부터 분석을 하는데요. 먼저 대상이 되는 한국 코커스는 표준 크고에서 부족한 문어마 인물 중 문학자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의 코커스는 근육크고 연구소에서 부족한 일본어 문어 균형 포커스 문학자들로 했습니다. 대상된 어휘는 한국어비는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에서 제시되는 고급 슬픔 계열 강연사로 하였고, 일본어의 경우는 한국어 대상어비에 해당하는 일본어 동영사와 현역 동사를 했습니다. 일본어의 어휘는 한일 이란 사전을 활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어휘가 입혀왔었고요. 먼저 동정에는 가엽다, 눈물했다, 아파, 망설였다. 거기에는 애틋하다, 슬프다, 슬픔에는 서글프다, 차마라, 차마라, 외로움에는 서글하다, 분노하다 가 애들어왔고 이에 대한 일본어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절자 및 분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퍼스에서 연례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한국어 코퍼스의 경우는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 엔트컨트를 활용하여 엑셀로 이미지를 집계하였습니다. 일본어 코퍼스의 경우는 사이트 내에 검색기를 써서 그것을 활용하여 연례를 추출한 다음에 엑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의미 분석
해석은 세 가지 사전에 덧붙이를 요약하고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문장상에서의 의미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문장치환법으로 유사한 어휘의 차이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정보 분석에서는 어떤 형태로 형용사가 많이 쓰이는지 어빈더 출연 형태를 살펴봤고 형용사 다음에는 명사 분기형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분석 결과입니다. 동전 관련 어휘의 의미의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가였다는 사전 듣풀이를 요약하면 마음이 아플 만큼의 동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 쓰는 비슷한 말그러미 사전에서 더 추가적으로 의미를 살펴봤을 때 힘들거나 어려워요, 마음이 몹시 아프다 라는 듣풀이 나왔는데요. 몹시 아프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 만큼 마음이 아픈 정도가 강한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쓰럽다의 경우는 손 아래 사람한테서 느끼는 동전 그리고 미안함을 의미하며 마음이 아픈 정도는 특별히 강하지 않은 것을 연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카다의 경우 사정이나 처지에 대해 동정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히가 되었고 대상이 사정이나 처지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눈물 효과는 어떤 일이 눈물 나는 듯 슬프고 가엽다라는 특별히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미를 살펴봤을 때는 동정뿐만 아닌 감동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을 4년간의 눈물겨울 노력 끝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라는 문장에서는 감동적인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장지방법으로 같은 문장에서 단어를 바꿔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한다니 사정이 딱하니 안쓰럽구나 가엽구나 이 경우는 대상이 사정이기 때문에 딱하구나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거라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안쓰럽다 가엽다 딱하다의 경우는 대상이 모습이기 때문에 딱하다는 자연스럽게 쓰지 못하고 어린 소녀의 모습이 안쓰럽다라고 했을 때보다 어린 소녀의 모습이 가엽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마음의 아픈 강도가 강한 것으로 강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꺼번에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은 그 애가 가엽서 딱히 안쓰러워 보인다 이 경우는 뭐를 사용할 수 있고 딱히 보인다를 사용했을 때는 그애 자체라기보다는 그 애가 겪고 있는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는 의미가 됩니다. 네 번째로 나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 처리의 모습이 눈물겨워 약해 안쓰러워 가엾어 견딜 수가 없었다. 여기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딱히는 자연스럽게 쓰지 못하고 모습이 눈물겨워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눈물이 날 만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안쓰러워 견딜 수 없었다 보다는 가엾어 견딜 수 없었다가 마음이 아픈 느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하면 가엽다는 상당한 불행이나 역겹적에 있는 대상이 매우 마음이 아프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안쓰럽다는 어려움이 있는 손 아랫사람이나 약자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딱하다는 사정이나 처지 등에 대해서 동조하는 마음 눈물겹다는 눈물이 날 만큼의 동조 혹은 감동이 나타내는 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일본어의 표현도 가와이소다라는 단어는 가엽고 안쓰러운 동정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연대를 살펴보았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상이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불쌍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특징이 있고 이와 반해 기노도구단은 상대의 고통이나 불행, 딱한 상황 등을 보고 마음이 아프거나 상대의 폐를 끼쳐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연대를 봤을 때는 가와이소다 도와주고 싶은 감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르다는 불쌍하고 가엽게 여겨져 동조하는 감정, 동조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됐다 라는 의미를 가지며 연대를 봤을 때도 동조와 함께 비참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할 수 있습니다. 나미다그마시의 경우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거나 슬프고 불쌍하다 라는 의미로 한국어의 눈물 겹다와 마찬가지로 감동과 동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 정보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분자 출현 형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단어가 공통적으로 관용사형 전성어가 뜻을 가엾은 뭐, 안쓰러운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많이 나타났고 가엾다는 기본적으로 가엾게 여기다든 가엾게 형태가 나왔습니다. 안쓰럽다는 안쓰러워 보이다, 안쓰럽게 느껴지다 등의 형태가 나왔고 악하다는 악하다는 뜻이 눈물겹다는 눈물겹게 고맙다, 눈물겹도록 고맙다 등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명사공기어를 보겠습니다. 가엾다는 가여운 사람, 가여운 부모, 가여운 아이처럼 사람과 관련된 명사가 뒤에 많이 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안쓰럽다는 안쓰러운 마음, 표정 등처럼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어휘가 많이 나왔습니다. 딱하다는 딱한 사정, 처지 등처럼 상황적인 어휘가 많이 공유되었고 눈물겹다는 눈물겨운 노력, 일상과 같은 어휘가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서운함, 슬픔, 외로움 감정도 똑같이 분석한 결과는 표시트레와 같이 구독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의 대응 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1대1로 대응 관계가 성립되는 법인데요. 여기에는 눈물겹다, 비참하다, 처참하다, 공허하다가 들어가고 이러한 어휘는 한일이란 사전에 한국어와 일본어 문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휘가 가지는 몇 가지 의미 중 일부가 대응한 것인데요. 애틋하다, 허전하다가 여기에 해당되고 어떤 부분이 대응하고 어떤 부분이 대응하지 않는지를 설명한 후에 명제를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어휘인데요. 가엾다, 안쓰럽다, 딱하다, 서글프다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러한 어휘는 일본어의 번역을 통한 모습보다는 한국어의 연결적 의미와 상호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설 등의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혼용도의 의의와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용도의 의의는 실제 문학 코커스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한일 대응 관계에 대한 상세 분석을 함으로써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슬픔 기억 어휘의 결적 방향성을 제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의 한계점으로는 데이터 분량과 한일 코커스의 균형성의 문제로 코커스 대상이 문학 장르에 한정되었다라는 점이 있고 그호의 일상식 사용법을 분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